지금부터는 오늘 추가로 공개된 최순실 씨의 육성 관련 소식 집중 보도합니다. 검찰 수사를 받기 위해 독일에서 귀국하기 직전 K스포츠 재단 직원과 통화한 내용인데요. 잔뜩 지쳤지만 짜증 섞인 목소리에서는 위기를 모면해 보려는 절박감이 묻어납니다. 임수정 기자입니다.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귀국하기 사흘 전인 지난 10월 27일, 최 씨는 한국 시간으로 새벽 5시쯤 노승일 K스포츠 재단 부장에 다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삼성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에스크를 적으라고 했다고? 그럼 어떻게 국가학교로 가겠네. 최순실이 K스포츠 재단의 실소유주이고 안종범 전 수석이 SK에 80억 원을 추가로 요구했다고 폭탄 발언한 정현식 전 K스포츠 재단 전 사무총장을 지목한 겁니다. 사실은 사실들 밝히는 게 정도이겠다 싶어서 결심을 했습니다. 노 부장은 정전 사무총장의 폭로 내용을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회장님이 지지를 했고, 최순실 씨가 지지를 했고, 박근혜 과장이 기획을 만들고, 안종범 수석이 또 확인 전화가 왔다, 잘 됐냐고. 이걸 다 얘기를 한 겁니다, 벌써.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를 듣던 최순실 씨의 질책이 이어지자 노 부장이 쩔쩔 맵니다. 얘기하는 거 내가 못 막았어. 아니, 저기 정동춘 이사장님하고 김태승 이사님도 막으려고 했는데 본인이 너무 완고해가지고. 녹취록을 공개한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독일에서 연락이 두절됐던 최 씨가 휴대전화를 켜고 한 첫 통화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임수정입니다.